그러니까 그 민트 초코우유가 진짜 그 진상 아니 그 손님 때문에 시킨다고? 응 맞아 우석이 형 때문에 늘 발주를 넣는 거니까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자, 봐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? 아니 어떻게 민트 초코우유를 먹는 사람이 하루에 딱 한 명밖에 없을 수가 있어? 처음엔 여러 개 발주를 넣어봤는데 이게 폐기될 때까지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석이 형 하나만 시키는 거야 민트 초코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, 이 동네 사람들 뭘 모르네 근데 너 진짜 착하다 손님 한 명 때문에 매일매일 발주를 넣어 그치, 나 착하지 응 근데 이제 다시 여러 개 넣을까 봐 네가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그 맛없는 걸 도대체 왜 먹는 거야? 맛없다니 그게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맛인데 아니 양치도 하루에 세 번씩은 하잖아 근데 우유까지 치약 맛을 먹어야 할까? 치약 맛? 치약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그렇지 야! 농담이야 농담 귀엽게 아니 편의점에서 누가 치약을 산다고 마트 가면 싼데 아 일하러 가야겠다 편의점 띡 남주입니다 고마워 뭐하냐 혼자 아 나 이거 정리하다가 근데 왜 왔어? 어? 시제 점검 못한 거 있어가지고 아 내가 재수는 없는데 책임감은 좀 있거든 와 그거 언제까지 우려 먹을 거야? 글쎄 내가 재수는 없는데 뒤끝은 좀 있어서 고맙다 광고 취소! 그래? 그럼 그러던가 고마? 어서오세요 BS25입니다 편의점에서 좋은 냄새 나네요 일단 진정하시고 아, 지금 진정이 생겼어요? 에? 지금 거식이라는데? 거식? 하, 진짜 직접 보신 게 아니니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오해? 오케이 그러면 경찰 아저씨 와보면 알겠네요
경찰씨 와서 확인을 해보자고. 어? 이 수산도 큰일 났어 한 대 내고. 일단 매장 CCTV부터 먼저 확인하시죠. 거기 다 찍혔을 거예요. 오케이 알겠어요. CCTV부터 확인합시다. 어? 만약에 확인했는데 무슨 일 있으면 당신 책임질 거야? 네, 제가 책임질게요. 이분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. 예. 어디 선배신데요? 아, 네 죄송합니다. 아, 저희 도와주시려고 하신 거였는데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도 크시고 얼굴도 되게 예 아무튼 아들, 어. 죄송합니다 하자. 네. 아저씨가 이거 주려고 한 건데 미안해. 괜찮아요? 예. 근데 애기한테 엄청 잘해주네요? 저한테는 안 그러면서. 아, 애기는 귀엽잖아. 근데 고향이 어디예요? 아까 보니까 막 사투리 쓰던데. 아, 맞다. 나가 은지 사투리를 썼다고 했다. 알았어요. 이거랑 이것까지 다 해서 6,000원입니다. 봉투 필요하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받아요. 저요? 뭐야? 민초단이 민트 초코우유를 준다고? 이건 마치 그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지. 이것은 필시 그린라이트, 아니 민트라이트인 건가? 그냥 원 플러스 원이기로. 아, 그리고 이거 챙겨가려면 봉투값 20원 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. 아, 20원? 20원이 아까서 주신 거구나? 돈 아까우면 담배나 좀 끊어요. 그 몸에 좋지도 않은 거 뭐가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사과나 몰라. 그 돈 모았으면 차 한 대 뽑았겠다. 그리고 뭐요? 고마웠어요 어제. 괜찮아요. 또 또? 좋아하는 거 같길래 좋았어. 이름 어떻게 알았지?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? 좋아하는 게 알았어? 꿀떡이? 뭐지? 귀요미! 어? 1-1은 귀요미, 2-2는 귀요미, 3-3은 귀요미, 4-4는 귀요미. 아 뭐야, 그만해. 그만해요? 제발. 아니 뭐 형한테 들었거든요. 어제 뭐 여기 난리도 아니었다면서. 괜찮아, 난 아무렇지도 않아. 다행이네. 아 근데 아니 시급이 얼마야? 갑자기 그걸 왜? 누나 시간을 좀 사고 싶어서요. 뭐? 하루가 널 힘들게 했다는 이유. 너의 날씨가 먹구름이었다는 이유. 넌 날카롭고 따끔하게 나도 바라보네. 우리의 거리는 몇 센치가